오늘은 이제 그룰 기반에 룰들을 여러 개를 섞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규칙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례를 이 밴딩 머신 자판기를 토대로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룰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대로 말 그대로 규칙이고요. 규칙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 때에 그 조건들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리고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바닥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여기는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담배를 피라도 된다, 뭐 복도에서는 조용히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특히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하겠지만, 온갖 종류의 규칙들이 난무해서 그 규칙들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규칙들이 새로 생겼고, 그 규칙들 하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나,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뭔가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환경에 잘 적응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 때에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 규칙들이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능형 문제들에서 사용되는 이제 몇 가지들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규칙이 여기서 왜 나왔냐? 이 자판기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그 내용을 예제들을 통해서 알아나가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을 여러 개를 쌓아서 그 규칙들이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것들, 규칙 기반 시스템들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 설계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겠고, 규칙과 규칙이 잘못 만나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서 엉뚱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이 설계를 잘못하고 규칙 배치를 잘못했을 때에도 역시 또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뭔가 지능형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규칙 기반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뭐 앞부분에서도 사실 간단간단한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다루셨습니다만, 규칙이 좀씩 늘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설계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드린 대로 밴딩 머신은 자판기를 의미하고요. 전 세계 전부 다 여기저기 자판기가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자판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한번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오, 생각보다 좀 따져야 되는 게 맞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은 좀 딱딱하지 않게 흘러가기 위해서 원래 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이제 로직도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인 지능형 문제들의 말로 쭉 설명하는 그 지겨운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을 아주 간략화시키고 최소한의 내용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규칙 기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다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그 밴딩 머신 자판기를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정의 하나, 용어적으로도 하나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 스테이트 뭐지? 스테이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스테이트 먼저 조금 얘기해 볼까요?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간단히만 얘기를 드리면은, 뭐 사전적 정의이자 공학적 정의죠. 공학적 정의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시간에 대해서, 시간이 변동함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 변수들을 뜻하는 겁니다. 베어리어블인데, 타임 베어링, 베어리어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타임 베어링 베어리어블을 뜻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그 모든 상태값들, 모든 변수들을 우리가 스테이트라고 보통 호칭해서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뭐 시간에 대해서 안 변하는 것도 있나? 뭐
시간이 흘러가면 거의 대부분 변수들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가.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의 마음, 뭐, 절대 그럴 리가 없겠고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 뭐,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공부에 대한 자세,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지간해서는 거의 변함이 없죠. 그리고 주머니 사정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과 다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뭔가 변하는 것들을 스테이트라고 보통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앞부분 스테이트 머신 쪽을 다시 얘기를 할 건데요. 스테이트는 보통 영문으로 S로 시작하니까 S라고 하는 형태들로 표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2학년부터 뭐 졸업할 때까지 또는 그 이후에도 S라고 하는 변수가 나오면, 아, 얘는 스테이트인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만큼 거의 대부분 변수, 스테이트는 S라고 하는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S가 시간에 대해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ST,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몇 가지 공학적인 스테이트들의 포지션, 위치, 속도, velocity,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오프, 상태가 어떤가, 이게 지금 현재 온인가, 이게 오프인가 라고 하는 걸 따질 때에도 역시 스테이트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에 대해서 변동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사실은 우리가 변수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할 때그 변수는 거의 대부분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특히 프로그래밍을 할때 나타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변수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에 해당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래밍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때그때의 상태 값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프로그래밍 자체가 또잘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태까지 문제 그렇게 생각해 보진 않았겠습니다만, 프로그래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스크립트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스크립트. 그러면 이 스크립트가 왜 프로그래밍이 스크립트로 되어 있냐면, A는 0, 그 다음에 if A가 뭐 0보다 크면 A는 3,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쓰잖아요. 얘네들이 스크립트 한줄한줄 단위로 시퀀스를 가지고, 시퀀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시퀀스를 가지고 얘네들이 흘러가기 때문에, 줄 단위의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것, 라인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을 읽으면은 그 책에 해당하는 내용들도, 물론 이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이 가갖고는 마침표가 찍히면은 얘를 하나의 문장으로 취급을 하는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스크립트 형태들로 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고, 그게 프로그래밍에서는 줄 단위, 또는 어떤 언어들은 줄 단위가 아닌 것도 있고요.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세미콜론을 찍어서 한 줄을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에도 줄 단위로 흘러가는데, 줄을 끊어서 또 치고 싶으면, 예를 들면 A는 0, 세미콜론 찍고 B는 0, 이런 식으로 치게 되면 두 개의 문장이 한 줄에 표현이 되어 있고, 앞에 있는 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직이라고 하는 것들, 또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읽어오고 있는 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크립트가 되겠고요. 이 스크립트가 바로 시퀀스를 표현하는 텍스트들을, 그러니까 시퀀스 정보들이 표현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보통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L2P7, L2P8 예제들, 페퍼 예제에서 보시면은 뭐 위치를 뜻하는 GLXY, GLQ 전부 다 사실 스테이트에 해당하죠. 위치가 시간에 대해서 변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L2P8 예제에서 보시면 이제 7번, 8번에서는 V하고 오메가, V는 선형 속도, 오메가는 각도, 앵귤라 빌라시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2P8 예제에서 보시면 어깨하고 팔꿈치를 움직이는 변수들이 내부에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요. 얘네들도 전부 다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제가 단축키를 외웠기 때문에 이제 버벅거리는 걸 조금 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트 머신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 또는 어떤 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들의 변화로서 표현할 수 있더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당연한 얘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정의를 한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바닥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바로 유명한 폰 노이만이 되겠습니다. 이 아저씨는 찐 천재입니다. 요새 말로 찐 천재가 되겠는데, 어느 정도 급의 천재였냐면은, 어릴 때 이제 전집을, 집에 있는 전집 40권짜리를 봤는데, 그걸 일부러 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외우고 있었고요. 죽을 때까지 외웠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한번 훑어보고서 외우는, 일명 한번 보고 나면 절대 잊지 않는 두뇌를 갖고 있는 포토그래픽 메모리의 소유자로 예상이 됩니다. 추측이에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지나가다 보면 절대 까먹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렇게 휘 훑어보면 그냥 그게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아주 편리한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고요. 저희 주변에도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다른 유형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되게 뭔가 특히 뭐 이성이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쭉 하고서 이렇게 증강현상으로 숫자가 이렇게 찍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신체 사이즈가 찍히는 사람도 있고, 예쁜 남자, 예쁜 여자, 뭐 아이돌 가수 한번 딱 보면 이름과 노래와 모든 걸다 외우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닌가? 그건 포토그래픽 메모리는 아니겠고요. 하여간 뭐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 중에는 이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일부가 있어서, 옛날에 그 부분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을 사진처럼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의미, 이걸 사진처럼 정말 기억한다고 하기 때문에 포토그래픽 메모리라 부릅니다만, 실제로는 완전히 사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쨍 하고서 눈으로 착 하고 씬을 찍어 놓으면, 여러분들도 어릴 때 어떤 장면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에 갖고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기억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조합을 해서 표현을 해보면 없던 것들이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사라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사진에는 모든 정보들이 그 순간에 남아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데이터로 저장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이게 일종의 메타포들로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상황 자체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은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이폰 노이만은 대표적인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요. 정말 찐 천재에 해당해서, 옛날 그 맨하탄 프로젝트 때도 옆방에서 뭔가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 50년대, 60년대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4, 50년대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머신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이 요새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스크립트를 스테이트화해서 표현한 겁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에 이 네모 박스로 표현된 부분에 첫 번째 오퍼레이션 기능을 합니다. A에는 0이다. 이렇게 A는 0이다 라고 하는 동작을 수행을 하면요. 그리고 나서는 다음 단계에서, 뭐 무조건 시간순은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A에다 0 대입하고, A는 더하기 더하기, 그래서 A를 하나 증가시키고 뭔가 하다가 A가 10보다 크면 점프 해서 이쪽으로 퓽 하고 점프를 하는 거고요. 이 점프를 한다면 프린트 A가 수행이 되고 또 이쪽으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 점프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아 그게 아니라 다시 초기화해 앞으로 날라와서 이 부분을 수행하면 또 이게 이렇게 수행되다가 A가 10보다 크면 점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른쪽으로만 흘러가고 있어서 B에는 0을 대입해라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면 또 프린트 A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보드게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테이트 머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실 보드게임으로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우리가 뭔가 말판이 있고 아 말판 윷놀이를 떠올렸네요. 이 말판들의 주사위를 던지거나 윷을 던져서 뭔가 다음 단계 또는 점프 뭐 다음 상대를 잡으면 뭐한칸더 간다거나 또는 여기서 다른 데로 점프한다거나 이렇게 구성을 해서 끝까지 종료하는 시점 시작 지점이 있으면은 반드시 끝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스테이트 머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컨셉이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옛날에도 있었지만 아, 이걸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설계의 컨셉이었던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스테이트 머신을 생각하실 때에는 실제로 이 네모 박스에서는 뭔가 동작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작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 뭔가 메타 형태로 형이상학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래서 A는 현재 0이고 A는 1이겠고 여기 왔는데 9가 되면 A는 현재 9이니까 B는 0을 대입하는 것이고요. 이때의 상태 값들은 A는 현재 9이고 B는 0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전 단계까지는 이걸 잘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A라고 하는 스테이트밖에 없었지만 이 조건을 만족을 못해서 B는 0을 대입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스테이트가 하나가 아니라 차원이 하나가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는 2차원 문제가 된 거고요. 여기까지 흘러간 다음에 갑자기 점프를 해서 여기로 오게 되면 이때는 이제 더 이상 A는 0만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이트를 내가 만약 고정을 해놨다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문제가 어려우니까 중간에 스테이트가 생기는 건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A하고 B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놓으면 이 안에서 스테이트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증가되는 일은 없겠죠. 이런 컨셉들이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한 거를 하나 제가 사실 얘기했는데 이거 제가 요새도 되게 다른 데 기획 쪽 가가지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처음에 A하고 B를 정의했다면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스테이트가 늘어나는 일은 없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서 A, B가 생겨났고 얘가 점프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A하고 B라고 하는 두 가지 스테이트가 있으니까 무언가 초기하고는 다른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스테이트가 중간중간에 늘어나는 기법들이 현재 머신러닝 분야에 없다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원래 입력은 똑같은데 입력 수준은 똑같은데 중간중간에 뭔가 의미들이 출렁출렁이면서 이 안에서 스테이트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뭐 대부분의 신경망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로 살짝 갈 수도 있겠지만 논리적인 스테이트의 개수는 신경망의 크기에 의해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 여전히 굉장히 그 난해한 스테이트를 모델링을 하는 게 맞는가 또는 스테이트가 중간에 늘어나는 게 맞는가 스테이트 중간에 삭제를 해도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 폰노이만 아저씨의 흑백 사진이잖아요. 이 아저씨가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거를 개발을 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여기서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메모리 안에 스테이트를 다 때려놓고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모든 종류의 문제들을 풀 수가 있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아 그러면 컴퓨터라는 걸 만들어 봐야겠다 해서
컴퓨터가 이런 식의 뭐 ALU, 아리스메틱 로직 유닛이라 불리는 수치 로직 연산자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스테이트를 담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라고 하는 컨셉들이 등장을 했고, 전부 다이 아저씨가 만들어낸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서 컴퓨터가 그 당시에 애니악이 개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애니악 개발하고서 프로그래밍은 이 스테이트 머신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컴퓨터나 또는 최근에 시퀀스 기반의 어떤 기계들, 여기서의 머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반적인 기계가 아니라 뭔가 처리를 하는 뭐 오퍼레이션 할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런 머신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머신 하면은 뭐죠? 저기 자동차를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이크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딴게 있나? 뭐 기계를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머신은 뭔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그런 디바이스들, 장치들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컴퓨터 설계의 아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것들을 기계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림도 이런 식으로 그려놨는데, 기계적인 부분들은 또는 전기적인 부분은 이 밑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추상적인 사고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위에 투영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도 굉장히 놀라웠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는 것들은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많이 보이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 인문학적으로 배워보신 거고요. 공학적인 정의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뭐냐? 우리의 전략,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퀀셜 로직, 뭔가 순서대로 표현되는 로직과 거기에 합당한 오퍼레이션들, 액션들로 표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노이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수학적으로 정의를 이미 했던 거고요. 우리는 이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컴퓨터 위에서 다시 다차원의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쉽게는 바이오스 인터럽트부터 만들어진 인텔 쪽에서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있고, 그 위에 바이오스들, 그리고 윈도우즈 커널, 그 위에 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서 루프라고 하는 플랫폼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거고, 그 위에서 여러분들은 파이썬이라는 스크립트로 문제들을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 로직을 쌓는 것들은 제가 아키텍처를 간단간단하게 먼저 제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위에다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로직을 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 스테이트 머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에는 그냥 한 줄로 되어 있는 원 시퀀스만 생각을 했지만, 이원 시퀀스 위에서 뭔가 개념들이 이렇게 생겨나죠. 그럼 다시 이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는 스테이트 머신이 생길 수 있고, 그 위에 또 쌓아지고 또 쌓아지고 하면서 계층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뇌라고 하는 것들이 맨 밑바닥에서는 세포 레벨에서 뭔가 이온들이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스테이트 머신화 되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 우리 몸은 원 시퀀스가 아니죠. 우리 몸은 패러럴 병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세포들 간의 교환이 언젠가부터는 여러분들 의식 레벨로 올라와서는 뭔가 시퀀스처럼 처리를 하는 스테이트 머신화 되어 있는 것이지, 인간 몸 자체는 스테이트 머신이 직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로우 레벨로 보고 어디까지를 상위로 볼지도 여전히 논쟁적으로 심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테이트 머신에서 스테이트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스테이트의 정의, 시간에 대해서 변화는 변수다. S는 ST더라.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생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 되겠고요.
이게 대학 졸업한 학생들한테도 물어보면 옛날에 시험 문제로 나왔을 정도로 대학원 시험 문제에 나왔을 정도로 스테이트가 뭔지를 잘 설명들을 못합니다. 근데 스테이트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변수이고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로 변수와 모델링들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능형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지능적인 것들을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서 스테이트는 가장 밑바탕에 있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모델들이 되겠습니다. 최소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 쓰여요. 이게 여러분들 3학년 때 올라가시면 자동 제어, 컨트롤 쪽에서도 쓰이고요. 컨트롤에서 쓰이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로보틱스, 로봇 이런 분야들에 또 똑같이 쓰이겠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분야에서도 스테이트들이 나옵니다. 인식계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인식 문제들에서는 스테이트라기보다는 그냥 입력 벡터, 출력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머신러닝에서 일부가, 극히 일부가 이제 인식 문제가 되겠고, 최근에 페이페이리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름이 외우기 쉬워서 외우고 있는 사람인데, 중국인 여자아이인데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영상 처리, 시각 쪽 전문가이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이 페이페이리가 인식을 하게 되면, 시각 인식을 하게 되면 지능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내가 평생을 그래서 인식 쪽에만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지능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 내가 연구를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머신러닝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식인데요. 인식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얘는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로우레벨 이미지들을 가지고 또는 뭔가 로우레벨 센서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게 상위 수준의 얘는 개구나. 강아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내는 것들을 인식이라 부릅니다. 인식은 머신러닝에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사실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에 관심도 1도 없고 이 문제는 항상 오차도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최근에 딥러닝 때문에 오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조금 과격하게 얘기한다면 인식은 지능이 아닙니다. 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 머신들로 되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상위 수준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지능이 되겠고요. 인식은 그 밑에 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단에 있는 것들이 간단한 로우 레벨 인풋 벡터를 보고서 벡터를 뭔가 축약시켜서 프로젝션 시켜서 간단한 차원을 줄여나가는 역할들을 하는 게 인식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인식단이 뭔가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섞어서 그걸 다시 변수화 해내는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능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현재의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 있긴 합니다만 학습이니까 이건 지능이 아닙니다. 이건 지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만의 저뿐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피해는 좀 과격 논자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능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 쪽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소비하고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풀고자 하는 궁극적인 지능이 아니라 그냥 인식기일 뿐인 겁니다. 필터이자 차원 감소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주장이고 아마 옆에 있는 임모 교수님이 얘기를 들으면은 화를 확낼 겁니다, 아마.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 계열 쪽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머신러닝 문제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고 어머니나 부모님이 또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밥을 먹고 가라고 했는데 밥을 안 먹고 급해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의 배 상태는 점점 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가 계속해서 고파지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그 일의 코잘리티,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구나. 나는 계획이 없구나. 이 상태에 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퀀스 안에서 로지컬하게 문제들을 추론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어떤 지능 문제들에 귀결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인식 문제는 아니 뭐 구글에서 여러분들 가끔 보시면은
신호등이 있는 것을 클릭해 주세요. 이러고 나오잖아요. 신호등이 있는 거, 거기는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정해져 있는 현재 주어진 시간에서 신호등 그림이 나타났고, 그걸 있다고 판단하든 아니라고 판단하든 그 문제이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신호등이 잠깐 나뭇잎에 가려졌다가 나타났다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있죠. 신호등의 색깔이 변하잖아요. 빨간색이었다, 초록색이었다. 이런 시간성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들은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겁나 많이 쓰이는 영역 중에 하나는 바로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서서 스테이트 머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스테이트 머신은 바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델이고, 그 안에서의 분기에서 점프해서 순서가 바뀌는 것들이 스테이트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스테이트 머신은 폰 노이만이 만들었고, 폰 노이만의 스테이트 머신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됐고, 시퀀셜 머신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사실 스크립트 모델들, 프로그래밍들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변수들이 당연히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느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그러면 뭐냐? 어떻게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느냐? 관심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페퍼를 움직여야 되면 위치 정보, 속도 정보, 그다음에 팔다리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변수들은 전부 다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모델링 하는 거는, 모든 변수들을 내가 다 갖다 놓는 건좀 미련한 짓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페퍼가 움직여야 되는데, 나의 배고픔 상태라든가, 내가 몇분 전에 여자친구 또는 남자친구에게 카톡으로 연락을 했는가, 이런 것들은 이 페퍼가 움직이는 거에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의 모델링을 하는 것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스테이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어떤 변수, 어떤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대부분 들어갈 수, 이 스테이트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질량이 변화하는 거 역시 스테이트로 잡을 수 있겠고요. 속도가 변하는 거, 광이 변하는 거, 색깔이 변하는 거, 나의 주머니의 상황이 변하는 거, 내가 술을 한잔두잔 먹으면서 윽 하고 올라오는 거, 나의 위 상태, 건강 상태, 지적 상태, 이번 학기 성적의 상태, 거의 대부분 다 스테이트로 모델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연속적인 미분이 가능한 녀석의 경우에는 이제 미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 처음 나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X, 위치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트 변수를 잡고 그걸 미분을 하게 되면, 스테이트는 뭐예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DT분의 D로 미분을 하게 되면, 바로 포지션, 위치를 미분했기 때문에 속도가 등장하겠습니다. 또 스테이트로는 우리가 빌라스티, 속도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고요. 이제 재미로 제가 엉뚱한 걸 하나 넣어봤습니다. 현재 나의 나이라고 하는 걸 스테이트로 잡게 되면요, 이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되게 골 때리는 특이한 현상을 갖죠. 1년이 지나야 나이를 먹죠. 그래서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보시면 이거 물리적인 수치들이기 때문에 거의 무한에 가깝도록 펨토초, 굉장히 짧은 시간의 단위 중에 하나가 뭐 미리세컨드 이런 거, 마이크로세컨드 넘어가서 펨토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펨토초까지도 얘는 정의가 가능하지만, 에이지는 우리의 나이는 연 단위로 1년이 지나야지만 증가하는 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뭐좀 어렵게 표현하면 비가역적이죠. 나이가 줄어드는 사람 없죠. 그리고 나이가 멈춰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멈춰 있겠지만 내년이 되는 순간 디지털로 딸깍 하고서 올해 안에는 똑같은 나이, 여러분도 대부분 뭐 21살, 20살, 20살은 없나요? 복학생은 한 24살. 그 나이에 고정이 되어 있다가 올해 안에는
그러다가 올해를 탁 넘어가는 순간 마치 양자 터널링처럼 한 단계가 넘어가면서 딸깍 하고 나이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 나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미분을 한다면 그때의 시간 단위는 연당 1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겠죠. 1년에 한 살씩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를 미분하면 연당 한 살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나누기 표시처럼 보이지만 이건 나누기는 아니고요. 정확하게 우리가 단위를 표현할 때 예를 들면 밀도라고 하는 것, 뭐 1kg per m 3승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에서 요 나누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제에서는 되게 또 중요하게 생각해 보실 것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 대한 변화인데 어떤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시간의 간격이 연 단위로 되는 것들도 있고요. 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의미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지능 쪽 연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인데 예를 들면은 바둑이라고 하는 것들, 고프로 때문에 한참 유명해졌습니다만 바둑에서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공간 시간이 아니죠. 바둑에서의 시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했으면 그 다음에 네가 하는 턴제죠. 그래서 턴 방식이라서 내가 현재 둔 차례, 네가 둘 차례라고 하는 형태로 물리적인 시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턴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숫자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들은 우주 불변의 진리들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측정 방식을 통해서 정해져야 되는데 바둑과 같은 이런 로지컬한 거,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턴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정의가 재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능 쪽 문제들에 관해서는 물리적 단위들이 맞지가 않네, 물리적인 문제들이 이게 아니었네 라고 하는 조금 새로운 측면들을 가지시고 문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거의 대부분 물리적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이게 좀 적나라한 정확한 예제를 제가 딴 예제를 들어야겠네요. 지금 원래 생각했던 옛날에 많이 젠더 문제를 유발시켰던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예제들이 옛날에 많았었어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여자를 보면 뭐 예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지라고 느끼기도 하고 이런 식의 젠더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요. 저희 때는 사실 그런 예제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아이돌 그룹이 있는데 저 아이돌 그룹은 우와 노래 잘해, 우와 죽여, 멋있어, 멋있지 않냐 라고 물어보면 옆에 있는 친구는 저 뭐가 멋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면 요새 젊은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보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들이 지능형 문제들의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젠더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우와, 우리가 보기에, 와,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든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외계인이 보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돌독기 수준 아니야?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그러니까 즉, 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보고자 하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회적인 통념, 우리가 살고 있는 도메인 안에서, 영역 안에서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그것은 어떤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아, 얘는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아, 얘는 신호등이구나. 라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신호등은 해외에 나가보시면 모양이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 것 같이 생긴 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신호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신호등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라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이라는 거는 원래의 목적, 신호등이 갖고 있는 로우 레벨 데이터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가지고 있는 의미론적인 거죠. 의미, 시멘틱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런 지금 제가 용어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전부 다 지능형 얘기 문제들에서 나오는 전문 용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적인 표현들 때문에 빨간불이냐 또는 초록색 불이냐를 표현하는 신호를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신호등이다라고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으로 같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지능형 문제에서는 어떤 뭔가 대상과 데이터가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똑같다라고 느끼는 것을 찾아내는 것, 그 부분이 바로 인식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고요. 무언가 시퀀스 A이면 B이고 B이면 C이고 지나가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밟았다. 그러면 아, 센통이지라고 얘기 안 하죠. 모르는 사람일수록 전 세계 어디서나 지나가다 다른 사람의 발을 밟으면 미안함을 표명해야겠죠. 미안함을 표명하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동이고 우리의 구성원들, 이 호모사이언스들 계열 쪽, 호모사피언스 계열들에서 갖고 있는 공통된 게 아니다 보니 뭐야 이씨 하고서 퍽 하고 맞는 총으로 맞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퀀스 안에서 A이면 B다에 해당하는 어떤 동작들이 벌어지거나 데이터에서 동일한 대상으로 판단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능적인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끊도록 하겠습니다.